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전국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 수준의 난이도에 맞춰서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출제했고 애매모호한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비교적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회 모의고사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문제 풀이하는 과정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인데요. 그러면은 1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 머릿속에 쭉 있어야죠. 그럼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성 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된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중요할 것은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거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지 중개업을 규율한다든가 규제한다든가 이런 말이 나면 틀린다는 거 국민경제 이바지한다라는 거 국민경제 이바지함인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한다 하면 틀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개업 공인사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죠. 2번 부동산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들었습니다.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이지 규율하면 틀리는 거죠. 3번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중개업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고 규율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4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정답은 4번이죠. 5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신영제고 공인중개사법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용어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니다. 기억번부터 봅니다. 기억 개업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맞죠. 4번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인자가 포함된다 맞죠. 소속 공인중개사의 범주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모두 소속 공인중개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건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건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법부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건 전부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되며 이들의 업무를 즉 개업 공인사들의 업무를 수행을 하건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건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자는 전부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그 말은 소속공인중개사의 범주에는 그 말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되죠. 맞죠? 디귿번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역시 소속공인중개사가 되겠죠. 맞고 레월번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임대차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맞죠? 계속성 반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3번 문제는 이제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2번의 용어의 정의에도 한 문제가 나오고 이 중개 대상물의 내용도 해마다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문제는 금년도 똑같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3번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안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죠.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토지를 대신 받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4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특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이게 바로 아파트 분양권이죠. 부장권은 중개대상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급번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했다 하더라도 대상 아파트 전체 건축이 완료된 조합 입주권, 요거는 중개대 상물 됩니다. 입주권 중에서는 중개대 상물이 되는 입주권도 있고 되지 않는 입주권이 있는데, 중개대 상물이 되지 않는 입주권은 추첨기대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 상물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동호수에 대해서 피분양자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대상 아파트 전체에 대한 건축이 완료된 조합 입주권은 바로 입주할 수가 있고 동호수가 바로 정해지기 때문에 바로 입주하자마자 동호수가 정해지고 또한 재산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중개대 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D급번 건축이 완료된 입주권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도 재산적 가치가 있고 바로 입주할 수 있으므로 중개대 상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리얼번 영업용 건물의 비품 등 유형물의 대가,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대가, 이런 상가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상가 권리금은 중개대 상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미용범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 이건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분리 철거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도 없고 중개대 상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개대 상물이 될수 있는 것은 니은번과 디귿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4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우연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촉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죠. 그중에서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수 있는 사람은 대학교에서 부교수직에 있는 사람, 또는 고위공무원직에 있는 사람, 그 밖에도 변호사직에 있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도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될수 있고, 그 밖에도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도 여지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위원장은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소집을 통보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는데,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소집 통보를 해야 됩니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해야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소집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안건의 당사자가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원장이 할수 있는 것이죠. 위원장이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단지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중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4번, 심의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은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시도의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네 가지가 있죠.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중개보수 변경에 관해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 육성에 관해서도 심의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해서 심의하는데, 그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서 요거 하나, 즉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련된 사항은 이거 시도의사가 따라야 되고, 요 나머지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심의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도지사가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에 관련된 사항, 요거 하나만 심의 사항을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5번,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심의원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을 시행할 때 사전에 심의원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심의원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2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두 번째는 시험에서 무효 처분을 받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만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고 그 외에는 누구든지 다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 사람도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중개업의 종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3번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개공인이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맞죠? 정답은 3번.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자격증 대여를 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없습니다. 단지 자금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받는 정도에만 불과했다면 이는 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5번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땡땡 부동산 유수 대표 또는 땡땡 부동산 카페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 볼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6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야 법인의 경우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사원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맞습니다.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이고 원본이고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직접 등록 신청하는 자의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해야 한다. 같이 할 수는 있어도 같이 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등록을 신청하는 때 자격증 4번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지문처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직접 등록 신청하는 공인중개사에 자격 확인을 시도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4번 등록 신청서에 표시된 개공의 종별은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이익주 이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이다. 아니죠. 지금 현재 등록 신청은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서에 표시된 개공의 종별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법개공 공개공으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부개공으로는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개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행하고 7일 이내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업무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할 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보증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된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또한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뒷짐은 맞습니다. 따라서, 맡게 하려면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 확인을 요청하고, 또한 교육 실시했는지, 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기준 여부를 확인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등록 기준 여부를 확인하여! 라고 해야 되겠죠. 뒷집으로 맞습니다. 개공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 행하고 7일 이내 등록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 과정에 확인하는 것은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 기준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6번에 1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습니다. 7번. 자,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복권될 때까지는 결격사에 해당하죠. 복권되지 않았으니까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2번 형의 선고유를 받고 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선고위에는 형 선고 자체를 받은 적이 없는 자입니다. 따라서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죠.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년간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니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결격사에 해당합니다. 5번. 금고 이상 실형에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역시 결격사에 해당되는 거죠. 7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는 이제 고용인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고용인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봤던 결격사에도 매년 나오지만 고용인도 매년 나옵니다. 개공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맞죠? 2번.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개공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번. 개공이 개업공인에게 중개 업무상 고의 과실로 거래 당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면 고용인도 함께 책임진다?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잘못했으니 개업공인중개사만 책임지고 고용인은 함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배상하는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5번.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결국 보증기관이 고용인의 업무상 잘못된 손해도 보증기관이 배상하고 개공에게 구상권 행사하고 개공은 또 고용인에게 또 구상권이 행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이제 법인 개업공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르면 몇 개냐 했는데 법개공의 업무 범위도 매년 시험 나오죠. 법개공의 업무 범위는 부동산 중개업을 본업으로 하면서 그 외에 겸업을 할 수 있는데 겸업은 6가지만 할 수 있죠. 상가나 주택에 대한 관리 대행 할 수 있고 부동산의 이용 개발에 관한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을 할 수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의 정보 제공할 수 있고 상가나 주택에 대한 분양을 대행할 수 있으며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이사업체를 소개하거나 도배업체를 소개해주는 일을 할 수 있고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 분석, 취득알선,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번 중개업 당연히 본업으로 할 수 있죠. 2번 부동산 개발에 대한 상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급번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의 정보 제공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리얼번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 알선 할 수 있고 미운번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도 할 수 있죠. 결국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미움 다 해당되고 정답은 다 해당되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5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자 1번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적에 한 개의 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없습니다. 법개공은 주된 사무소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나 공개공과 부개공은 중개사무소를 둘 이상 둘 수 없습니다. 또한 공개공 부개공은 설령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 외에 추가로 더 둘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최소 1명 이상의 소공을 둬야 된다. 들었습니다.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합니다. 그 외에 별도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추가로 둘 의무는 없습니다. 3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해야 합니다. 4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네.
5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져로 두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져로 두지 않아도 된다. 들었습니다. 두어야 됩니다. 중개법인 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져로 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져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는 사무소의 명칭과 5개 광고물의 성명 표기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거 찾아봅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맞게 하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지만 맞습니다. 2번 법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닙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3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이나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아닙니다. 분사무소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로형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예. 자, 12번 문제 봅니다.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개시한 후 지체 없이 중개인에게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인장 등록은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고용 신고를 하는 데 같이 할수 있다. 맞습니다. 인장 등록은 개공이건 소공이건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개공은 등록 신청하는 데 같이 할수 있고 소공은 고용 신고를 하는 데 같이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및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수 없다. 있습니다. 인장 등록 및 등록 인장의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로 할수 있습니다.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7일입니다. 10일이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그 서면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서면의 효력 발생합니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 인장 사용했건 안 했건 계약의 효력은 이미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이 되었고 효력이 이미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서면의 효력 발생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전속 중개계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법상 공개해야 될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그런 것은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을 했다면 공개하면은 안 되고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공개해야 되며 공개할 때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할 내용은 7가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7가지 기, 상, 지, 권, 공, 거, 시가 되는데요. 기,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소재지 지번면적 종류 상태인데요.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등의 시설 상태. 지는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을 말하는데요. 입지 조건이라는 것은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을 말하는 것이고 환경 조건이란 일조량 소음 진동을 말합니다. 권리관계도 공개해야 되는데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주요 것은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에 대한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은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개해야 되고 권은 거래예정금액인데 거래예정금액도 공개해야 됩니다. 시는 공시가인데요. 이 공시가도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이 공시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머릿속에 박아둬야죠. 그리고 공개를 했으면 공개한 후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도 또한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잡고 있어야죠. 자, 기업번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소방, 열공구, 오수, 폐수, 벽면 도배 이 상태는 전부 다 공개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이거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디귿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게 바로 입지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얼번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등의 시설상태 이거 상태죠. 공개해야 됩니다. 결국 기역, 디귿, 리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기역, 디귿, 리얼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으로 오른 것은 1번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 확보할 것 아니죠. 1명 이상이죠. 2번 공인중개사 2명 이상 확보할 것 1명 이상입니다. 1명 이상. 3번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 공인중개사업자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일 것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부동산 정보 거래정보망 이용자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이용자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할 것 아닙니다. 이건 지정신청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5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된 법인일 것 들었습니다. 법인으로 제한 좀 드립니다. 법인이어도 되고 개인이어도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일 것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준 즉 지정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지정요건 5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단 전제조건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여야 할 것.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자라면은 개인도 가능하지만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 것 이렇게 제한되면 됩니다. 개인 법인 다 가능하죠. 그럼 부가통신사업 신고된 자가 추가로 요건을 네 가지를 더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2, 3, 4, 5. 요 두 가지는 직원을 확보하는데 이 직원이라는 것은 정보처리 기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각각 한 명 이상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500명 안에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의 개공으로부터 각각 이용 지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정 신청자가, 이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춘 건데,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컴퓨터 설비. 자, 이와 같은 5가지 기준을 지정 신청자가 확보해야지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 공개해야 될 정보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속 개공이 공개해야 될 내용과 확인 설명, 개공이 공개해야 할 내용과 매수 임차인에게 설명할 내용은 여섯 가지는 겹칩니다. 요 기상지권 공고까지는 설명사항, 공개사항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도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소재지 면적 설명해야 되고,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오폐수 시설 상태 설명해야 되고, 입지와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되고, 소유권 전세권 등 권리 관계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때 설명할 때는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도 설명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가 설명할 때는 등기상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등기상 증명서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개할 때는 권리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안 되지만, 설명할 때는 권리자의 인적사항도 설명할 사항에 해당한다는 것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이때 설명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까지도 추가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도 설명해야죠. 그러면 기상지권 공고까지는 공개해야 될 정보도 해당되고 설명해야 될 사항에도 해당됩니다. 근데 설명할 때는 그거 외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세도 설명해야 됩니다. 이때 조세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도 설명해줘. 자, 그러면은 공시지가는 공개할 정보에는 해당돼도 설명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 보수 및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설명할 사항에는 해당해도 공개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5번에서 1번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공개해야 될 정보에도 해당되고 설명할 사항에도 해당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사항,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고 설명할 사항에는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될 정보에는 해당하지만 설명할 사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설명할 사항에는 해당하지만 공개할 정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 및 산출 내역, 요거 설명할 사항은 해당하지만 공개할 정보는 아니죠. 정답은 아까 2번, 바로 이제 2번 나왔습니다. 15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5번의 답은 1번, 2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1번. 예.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서식에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 토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총 9가지를 기재하는데, 이 9가지를 어떻게,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6번 문제인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종류는 네 종류가 있죠. 네 종류. 네 종류가 바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토지 확인 설명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확인 설명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 확인 설명서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쑥 정리해두고, 그리고 이네 종류 확인 설명서가 기재할 때 주거용은 13개,
3가지, 비주거용은 11가지, 토지는 9가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8가지를 기재하는데, 이 기재하는 사항을 전부 세서로 구분해서 기록하죠.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내용도 있고,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록하는 것도 있고 해서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세 가지로. 그 중에서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총 이거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총 13가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세부 확인 사항은 네 가지죠. 실내 벽, 환. 즉,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 내외부 시설물 상태, 벽 평면 도배 상태, 환 환경 조건. 이 보수 등에서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이고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가 기본 확인상인데요. 기본 확인상에 8가지를 기록하죠. 그럼 요거 세부 확인상 4가지 보수 실비에서 하나 해서 나머지 8가지가 전부 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기본 확인상에 기록하는데 기본 확인상은 조사가 쉽죠. 그래서 일단 대상 물건의 표시, 그다음에 권리 관계, 토지 이용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입지 조건, 관리에 관한 사항, 비선호 시설, 거래 이전 금액, 그다음에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요거를 기록합니다. 근데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11가지를 기록하는데 비주거용 건축물 하면 공장을 연상하라 그랬죠. 공장은 주거용 건축물에 비해서 두 가지가 빠지는데 바로 기본 확인 사항 중에서는 요 비선호 시설 요거를 기록하지 않죠. 왜냐면 공장 자체가 비선호 시설이니까. 그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는 요거 환경 조건 요거를 기록하지 않죠. 왜? 공장 자체가 일조량이 중요하지 않고 소음이 본래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런 것을 기록하지는 않죠. 그래서 공장 자체가 비선호 시설이고 공장 자체가 시끄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토지 확인 설명서에는 9가지를 기록하는데 토지 하면은 임야라든가 농지를 연상하라 그랬죠. 그럼 주거용에 비해서 4가지가 빠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토지 확인 설명서도 기본 확인상에 기록하는 것 중에서 토지 확인 설명서 기록하지 않은 것은 바로 관리에 관한 사항, 요거를 기록하지 않죠. 왜냐면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토지 확인 설명서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임야 농지에 경비실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내 벽화, 요거 세 가지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에 내외부 시설물이 있을 리가 없죠. 벽면 도배가 있을 리가 없죠. 층간 소음,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요세 가지들 토지 확인 설명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국 토지 확인 설명서 기록하는 것은 요거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에 관한 권리 요거 하나만 기록한다 이거죠. 그리고 기본 확인상에서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 관계,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어떤 입지 조건, 그다음에 비선호 시설, 거래 이전 금액, 취득 관련 조세 요런 것만 기록한다 이거죠. 그리고 보수 실비 요거 기록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 최소한도 머릿속에 암기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 확인 설명서에 개공의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기본 확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세부 확인 사항을 찾거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찾으라 이거죠. 그러면 토지인 경우니까 세부 확인 사항인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찾거나 보수 실비를 찾으라 그 말이죠. 찾다 보니까 정답 4번이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상에 기록하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 확인상에 해당합니다. 1번 입지 조건도 기본 확인상.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도 기본 확인상.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도 기본 확인상. 그 다음에 5번 비선호 시설도 이 기본 확인상에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거 외워두셔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시험 나와요. 자, 17번 문제 봅니다. 거래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이 거래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도 반드시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바로 거래 계약서인데 이 거래 계약서에 반드시 필수로 기재하는 사항은 9가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당물, 인권, 거기서 안 쓰면 조약돌로 확 때려 뿔 거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당사자의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 일시, 지급 방법, 그 밖의 약정 사항,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 기한, 계약 일자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1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땐 조건 기한, 이거 거래계약서 기재하는 사항 맞죠? 2번 물건의 인도일시, 당물 인권에서 인, 물건의 인도일시. 그다음에 3번 권리 이전의 내용, 당물 인권에서 권, 권리 이전하는 내용 맞습니다. 4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당물 인권 거거서에서 서가 바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맞습니다. 5번 거래 이전 금액 틀었습니다. 거래 이전 금액이 아니라 권은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거래 금액. 그다음에 계약 금액. 계약 금액. 지급 일시. 지급에 대한 방법. 거래 금액 총액과 각각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지급 일시, 지급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적는 것입니다. 거래 이전 금액은 확인 설명할 사항이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이고, 거래 계약서에는 거래 금액을 기재합니다. 정답은 17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봅니다. 개공 등의 금쟁이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법정 범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법정 범위까지는 유효고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죠. 오른지만. 2번 중개 의뢰인과 법정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기로 약정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초과 보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과하여 받아야지만 금쟁에 해당하는 것이고 초과 받기로 약정만 했거나 초과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면 초과해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금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 3번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죠. 금쟁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4번 중개보조인이 금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관련 벌칙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구한다. 맞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 업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이들을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금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정답은 18번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19번 문제 볼까요?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로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그 보증 책임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보증 책임집니다. 보증기관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재산적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업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도 보증기관이 배상 책임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소공 또는 보조원이 중개업무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그 손해도 보증기관이 배상 책임지며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그 손해도 보증기관이 배상 책임입니다. 배상 책임지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로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도 보증기관은 그 보증 책임을 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은 개공 등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일반인이 중개를 잘못하여 손해 발생시킨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뿐입니다. 3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맞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맞죠? 5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000만 원 이상의 업무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가려고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옳은 질문 됩니다. 1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하나 풀고 볼까요? 20번.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이거 보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거래 당사자에게 그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도인 임대인이 받을 계약금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도 있고, 중도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체를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치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는데, 권고했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예치할 의무는 없지만 예치를 할수 있는데요. 만일 예치를 한다면, 예치한다면 예치할 때 예치 명의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거나 또는 은행 명의로 또는 공제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또는 신탁업자 명의로 또는 최신관서 명의로, 보험회사 명의로, 또는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해야 됩니다. 물론 예치하는 그 예치 기관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되고, 또는 공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치해도 되고, 신탁업자에 예치해도 되고, 그 밖에 기타 등등으로서 뭐 법원에 예치해도 되고, 또는 최신관서에 예치해도 되고, 보험회사에 예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예치한다면 예치 명의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은공탁 체험자 외워야 합니다. 개공 명의로 예치하거나 은행 공제 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전문회사 이것만 가능합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제 사업을 하는 자, 공제 사업을 하는 자가 바로 협회죠.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다 예치. 공제 사업을 하는 협회 명의로 예치해도 됩니다. 3번 소속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공 명의는 예치할 수 없고 법원 명의도 예치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4번 최신관서 예치 명의자 될수 있고, 5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따른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40문제 중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어봤는데, 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외워둘 사항들을 좀 외워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사항, 공개할 사항, 거래계약서 필수기재 사항, 그다음에 확인설명서에 구분해서 기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꼭 외워둬야 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21번부터 잠시 다좀 풀어보겠습니다. 예.